보험 가입할 때는요, 한 상품만 가입하지 말고 찢어서 혼합설계로 A, B로 묶어서 가입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뭐라고요? 보험왕입니다. 에브리바디. 네, 감사합니다. 저 보험왕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주말에도 또 쉬는 날에도 연락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이요, 지난 4년 동안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맡겨주시고요,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저 보험왕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 보험왕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쉬는 날 회사에 나와서 좋은 상품을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보험 가입할 때 한 상품만 가입하지 마시고요, 혼합설계 A랑 B랑 혹은 A, B, C로 찢어서 가입을 하라는 주제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이나 한 상품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암진단금이 보험료가 저렴하면 뇌질환, 심장질환이 보험료가 비쌀 수가 있고요, 반대로 뇌질환, 심장질환이 보험료가 저렴하면 수술비 보험이 보험료가 비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3대 진단금이나 수술비 후유장에는 완벽한 회사, 딱 한 군데 완벽한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불티나게 팔리겠죠. 하지만 반대로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폭망할 거예요. 정말로 장사가 안 돼서 조사도 타이트하게 나가고 또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예요. 한 상품만 3대 진단금 수수비를 넣어서 가입하는 것보다 찢어서 암진단금의 A사, 그 다음에 2대 질병, 혹은 요즘에 핫 이슈인 산정특례, 수수비는 B라는 회사, 요렇게 혼합설계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는 겁니다. 보험료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장 범위예요. 한 상품으로 가입하다 보면 암진단금은 괜찮은데 유사만도가 적을 수도 있고, 혹은 뇌혈관, 심혈관, 아니면 특정 심장질환, 혹은 산정특례 진단비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수술비 같은 경우도 생보약관, 매회, 아니면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 이런 쪽으로 보장이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한 회사로 통합적으로 비싸게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상품의 장점만 살려서 모아서 가입하는 게 딱 베리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설계사분들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귀찮거든. 그리고 몇 개 회사를 나눠서 가입을 해야 되니까 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설계만이 가성비나 보장, 보험료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주계약, 기본계약인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중복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보험료가 비싸다. 두 번째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두 개, 세 개로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청구할 때 번거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는데요. 뭐 주계약, 기본계약은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이나 솔직히 손해보험 쪽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또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3대 진단금은 A라는 회사에서 청구하면 되고 실손보험이나 수수비보험은 B라는 회사에서 보험금 청구하면 돼, 이렇게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솔직히 핑계이기 때문에 혼합설계로 나눠서 꼭꼭 추천해드려요. 특히 요즘에 유사함이 축소가 되고 암진단금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요즘에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쪽으로 암진단금을 넣고, 반면에 2대 질병과 수술비는 손해보험 쪽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생명보험 쪽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본인 니즈와 그리고 납입 여력에 맞게끔 모아서 콜라보로 혼합설계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은 30개 회사 비교해서 각 회사의 장점만 모아서
혼합석에 콜라보로 저 보호망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